자, 이번 시간에는 리액션 매니저를 활용해서 활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세팅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자,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활의 세팅을 좀 이렇게 해놨어요. 좀 이렇게 활을 이 포인터를 자, 활 줄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활이 조금씩 이렇게 끌려가게끔 설정을 해볼 건데, 자, 먼저 이걸 할 때는 자,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. 자, 활의 줄, 그냥 놨을 때는 줄이 한요 정도 있겠죠? 자, 이 상태에서 자, 애니메이션의 자, 리액션 매니저를 실행을 하고, 자, 리액션 매니저가 이렇게 생겼죠. 먼저 선택을 자 활시를 선택을 하고 활시를 할 포인터를 선택을 하고 자 메뉴에 보면 애드 마스터 자 주인을 만들어 줍니다. 자 활시를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자 선택을 하고 포인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나는 이 포인터를 포지션의 X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일 이제 슬레이브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? 슬레이브를 설정해 주는 데는 여기 있어요. 애드 슬레이브를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자, 여기 나와 있는 이 활들을 자, 활들은 로테이션의 Z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. 자, 그래서 선택을 해 주고 다시 한번 얘도 헤드 해 줘야 되고 또 한번 자 위아래 본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총네 번의 슬레이브 설정을 자, 하게 되면 자, 첫 번째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. 활을 쏘기 전에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. 자, 포인터가 이제 현재 제자리에 있었을 때는 지금 보다시피 본의 각도도 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만들려면은 자, 이동을 이제 이렇게 활시를 당기겠죠? 활시를 당기는 상태에서 자, 당긴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 되겠죠? 자, 두 번째 상황을 만드는 버튼은 이 버튼이죠? 자, 요 버튼을 눌러주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, 두 번째 상황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,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.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자 당겼을 때는 자 활이 이런 식으로 활시 쪽으로 휘겠죠. 자 이런 식으로 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펜질 모드를 꺼주고요. 자 이제부터는 자 테스트를 해볼까요? 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래서 키를 주고요. 자 활을 당깁니다. 천천히 당기고요. 좀더 당길 때까지 당겼다가 자 순간적으로 활을 놓을 때는 확 나가죠. 나갔다가 자 당기고 뭐 다시 당겼다가 다시 오고 자이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은 땅, 응.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활을 쏘는 애니를 잡을 때, 이제 이 부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면은, 제활 쏘는, 모션을 쉽게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리액션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